미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윤아입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10월 소식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미왕시가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상담소를 운영합니다. 노동상담소에서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설계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노동상담소는 전문 노무사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노동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진행하며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담소는 의왕시 오전동에 조성된 이동노동자 쉼터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노무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관내 시민과 영세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 후 이용할 수 있어요. 노동약자나 영세사업주들이 비용 부담이나 정부 부재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 활용하길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의왕시민으로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지급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청년은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 서류 준비 후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해소되길 바라며 의왕시는 앞으로도 청년복지와 일자리 사업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의왕의 대표 축제인 백운호수 축제가 9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했던 현장의 모습 소개하며 10월 청바지 뉴스 마칩니다. 11월에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